생활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냄새 좀 맡아보세요. 아, 이 충무로를 휩쓸 대박 영화 냄새가 좀 납니다. 오, 대진님이 느껴지죠? 네, 느껴지고요. 냄새납니다. 시사회 반응이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소문이 여기까지 지금 들리죠. 들려. 냄새도 나고요. 소문도 들려요. 네, 장르는요. 궁중 추적 스릴러 영화. 네, 궁중 추적 스릴러 영화입니다. 올빼미의 류준열, 김성철, 조윤서 세 분 빨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분위기 좋죠? 예, 예. 요즘 유독 좋은데요? 야, 너무 좋고요. 네. 컬투쇼가 다시 핫해지고 있는 느낌이어서. 언제 핫하지 않았던. 살짝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 자식들이. 아~ 코로나가 조금 잠식이 되면서 다시 이제 방청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아~ 세 분이 나오시니까 오늘 더 난리들 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유준열 씨부터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올빼미로 다시 만나게 된 유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죠? 네, 아니, 저는. 그 영화 때마다 나온 줄 알았는데 네. 한참 전에 나왔어요. 한참 전에 나오셨어요. 네. 근데 예, 예. 늘 익숙하고 이 공간이 좀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는데 자주 좀 나오세요. 네, 오래된지 몰랐어요. 많이 좀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언제 스페셜 DJ 한번 해 주시죠. 갑자기 아니 DJ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스페셜인가 잠깐 고민했어요. 아, 스페셜이죠. 아이고. 아,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너무 스페셜 DJ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성철 씨.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철입니다. 또 올해 4월에 4월에 왔다 가셨죠. 제가 또 뮤지컬 데스노트라고 그거 홍보차 왔다 가셨죠. 초대해 주셨는데 이번 성황리에 잘 끝났죠? 네, 너무 성황리. 아유, 너무 성황리 끝났죠. 매진으로 또 네네. 스페셜 DJ님께서 또 네. 영상을 찍어 주셨었어요. 저희 선배님으로. 네네. 백스테이지에서 지나가는 걸 봤는데 사복 입고 지나가는 빛이 나더라고요. 야, 백스테이지는 되게 어둡잖아요. 아니, 조명이랑 다 켜져 있었어. 네, 그렇습니다. 헐트 씨 처음 나오시는 우리 여배우님이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올빼미 출연한 조윤서라고 합니다. 본인이 올빼미인 줄 알았어요. 네, 조윤서 배우님은 헐트 씨의 첫 출연이세요. 현장 듣기만 하셨을 텐데 와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밖에 있을 땐 괜찮았는데 들어오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자, 그러나 저는 지금 이걸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네네네. 예. 아,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곽범 씨가 유준열 씨와 대학교 동창이라면서 자랑을 했는데. 동문. 예, 동문. 네, 동문. 동기인 줄 알았어요. 사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제 후배더라고요. 네, 한 학번. 네. 근데 저 본인은 미대. 네, 저는 미대고 연영과신데. 연영과인데 같은 학번인 줄 알고 거기가 이제 아마렌스 홀에 있잖아요. 네, 정확히 하시네요. 네, 거기 네. 지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동기면 마주쳤겠구나. 아니 1년 차인데도 마주칠 수 있지 왜? 뭐. 제가 근데 1학년만 다니고 자퇴를 했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동문이야 그러면? 아, 동문이라고 해주세요. 졸업을 해야지. 동문이라고 해주세요. 네. 그러셨군요. 아주 좀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수원대 분들 이렇게 만나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아, 그래요? 네네. 또 같은 수원 분이세요? 아, 수원 어디서 오셨어요? 동탄에서 오셨대요. 동탄. 지금 수원대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동탄. 네. 수원대 나오신 줄 알고. 심지어 동탄은 저 화성이죠. 네, 화성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 수원대도 화성이에요. 아, 이렇게 네.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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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시죠.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어머니는 멈춰드리지 않으면 계속 혼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영화 올빼미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자 홍보하시죠. 대놓고 하세요. 예, 홍보 출발. 자. 윤서 씨가 하실래요? 아, 네, 저희 영화 올빼미는 11월 23일에 개봉하고요. 그 네 스릴러입니다. 형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정말 재밌겠구만. 그럼 이제 덧붙이기를 해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준열입니다. 네, 11월 23일 개봉하는 영화 올빼미인데요. 네, 아주 현대적인 느낌을 살린 사극 스릴러 영화입니다. 정말 박진감 넘치는 몰입감 있는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꽉 잡을 테니까요. 꼭 극장에 오셔서 재밌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철 씨. 네, 또 저희 영화는 이제 또 선배님들과 기가 막힌 미장센. 아름다운 노래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게 잘 어우러진 웰메이드 영화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예, 지루할 틈이 없구나 한 순간도.
한순간 한순간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딱 한순간만 이거는 근데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케이스. 아, 사람의 취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 한순간은 지루할 수 있지만 나머지 순간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차라리 그게 더 좋아. 어, 이 이런 홍보는 또 처음 봤어요. 어. 네. 영화 보면서 지루하셨어요? 아, 저는 1도 안 지루했죠. 아. 근데 저 말고도 옆에 있는 분이 다른 분들이 그럴 수 혹시라도 있다. 그럴 수 있다. 저희 관에는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상상 속의 인물. 네, 상상 속에. 네. 와, 혹시라도 맡은 역할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궁중 수사극 뭐 스릴러. 어떤 너희는 이제 나누는 게 이제 왕족 왕가 쪽과 네. 이제 그 의원 쪽 아, 의원. 나누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이제 왕족이시고 왕족이구나. 네네 저는 아. 이제 의원. 네 허준 쪽. 아 그렇죠. 동의보감 좀 아, 동충하초 쪽. 허준 라인이군요. 네네네네. 동충하초 쪽. 동충하초 쪽. 동의보감 쪽으로. 네네. 근데 왜 올빼미지?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요? 이게 그 준열 선배님께서 맡으신 역할이 주맹증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낮에는 안 보이고 아. 밤에 어두울 때만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침술사예요. 아, 밤은 남은 못 보는데 이분은 환하게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오해할까봐 이제 그건 아니야? 덧붙이자면 주맹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좀 밝은 데서는 좀 잘 안 보이고요. 잘 안 보이고 조금 어두워야 좀 사물을 좀 분간할 수 있는. 아, 그 정도구나. 네네. 그러니까 뭐 밤에 다른 분들은 못 보는데 저만 보는 그런 초능력이 아니고요. 네. 그나마 반맹증이 반대인 거네요. 반대인 거죠. 어. 네, 어두워야 조금 보이는.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이게 밤에 뭐 잘 보는 초능력처럼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아, 네. 저도 예고 보면서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 네, 아니. 밤에 뭐 환하게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저 친구는 이제 맹인이라 안 보이는구나라고 했는데 밤에는 살짝 보이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밤에는 보인다는 거. 아, 네. 그게 예고편 영상에 살짝 있더라고요. 그런 네, 내용이. 네, 네, 네. 네. 바늘을 갖다 대고 막 그런 거 있던데. 왜? 네, 네. 이제 이 친구가 보이나 안 보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너 보이는구나. 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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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밤에는 이제 보이는 거를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옆에 다른 분들. 성철 씨는 네. 어떤 왕입니까? 저는 왕은 아니고 전 세자인데. 세자. 네, 세자. 그 많이 알고 계신 소현 세자. 호연 세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비운의 세자고 저희 작품이 아무래도 소현 세자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를 좀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들어낸 팩션 영화라서 그 죽음을 이제 경수 맹인 침술사가 목격하고 밝혀내는 거. 그걸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아 봐야 돼. 스포고 궁금하시죠? 예. 그걸 또 보셔야 알 수 있어요. 아,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될지. 어느 시점에서 네. 도대체 범인은 누군지. 호연 세자 역할을 맡은 성철 씨는 네. 영화의 어느 시점에서 돌아가십니까? 그거를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알려줘도 되죠. 왜냐하면 저희는 애초에 세자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네. 조금 초반에 빨리 돌아가시나요? 사실 제가 초반에 죽진 않아요. 중반쯤에 죽는데 이게 후반부가 너무 휘몰아치니까 아, 제가 너무 빨리 죽어버린 것 같은. 근데 죽지만 계속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회상씬이나 이런 데 따로 뭐 회상씬 하시나요? 기대 많이 해주실 텐데 저도 기대했고 한 30초 정도 마지막에 회상. 알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 많이 얘기했어요? 네. 성철 씨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냥 영화 한 편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봤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도 오늘 이 컬투쇼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영화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컬투쇼를 웬만하면 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요. 네. 안 듣는 분들에게 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의 뭐 소리 없는 외침이죠. 와, 윤서 씨는 그럼 어떤 역할이에요? 아, 네, 저는 소현 세자의 이제 부인 강 그 세자빈 강빈 세자빈 역할을 맡았습니다. 강빈 역할을. 네, 이제 이 사건의 좀 실마리를 알게 되고 그 남편의 죽음을 파헤치는 네, 부인 역할을. 부인을 하면서 우리 저 유준열 씨를 찾아가게 되나 뭔가 보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지금. 지금 대본을 쓰시죠 그냥. 아니요 아니요 안 찾아가는데요. 제가 찾아가진 않아요. 아 찾아가진 않아. 아 네. 찾아가진 않아. 그럼 찾아오는 모양이구나. 여기까지. 아니요 안 찾아가는데요. 아, 네. 영화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인조 역이 누군지가 또 왕 역할은 누구시죠? 네, 이번에 왕 역할을 처음 하게 되신 분이 이제 우리 온 국민이 사랑하는 유해진 선배님. 오! 아~ 네. 왕을 맡으셨어요? 네. 왕 역할 처음이신데.
이게 내가 뭐 왕이 되나? 아유, 나 이거 왕이라도 되는 건가? 어? 아유, 내가 왕이 되나? 왕이야? 어? 되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왕도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와, 너무 좋아하셨겠다. 왕 역할 하셔가지고. 네, 이번에 저희 영화가 좀 이렇게 뻔한 사극 얘기하기보다는 좀 현대적으로 좀 풀어낸 사극이다 보니까 좀 독특한 설정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서 보는 씨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유해진 씨의 인조는 어떤 성향의 인조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이제 힘든 시기다 보니까 그랬죠. 좀 왕도 그렇고 우리 뭐 궁이나 미술도 그렇고 좀 어둡고 좀 힘든 네, 좀 광기 어린 그런 인물로 좀 나온 광기 어린 광기 어린 네. 광기가 진짜 엄청 났다 뭐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기대됩니다. 네. 시사회를 갔다 오신 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윤서 씨가 하나 읽어보실래요? 이름 읽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글자 없으시죠? 예. 김수연님께서 네. 보내주신 게 최초 시사회로 올빼미 보고 왔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유유 엔디 크레딧이 올라갈 때 박수 갈채가 쏟아졌답니다. 올빼미 최고라고 반응이 좋아. 선물 이제 보셨다니까 선물 하나씩 뽑아 드릴 겁니다. 제가 뽑으면 되나요? 자, 직접 예 직접 뽑아주세요. 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 그 뭐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진 마십시오. 네, 그냥 읽어주시면 이렇게 좋은 거 뽑아놨는데 예, 다 좋은 거죠.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요? 나올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읽으면 돼요? 네네. 뭔가요? 아이고. 다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건데요. 좋은 거라고 좋은 생각하고 거죠. 드리면 돼요. 아, 마음 아, 담아서. 뭔가요? 굉장히 좋은 치실. 치실. 아, 치실. 아, 중요하죠. 그럼요. 이 사이사이에 이게 네. 세균들을 다 제거해주는 네. 예. 팝콘 드시고 영화 보시면서 치실로 빼고 그런 거. 맞아요. 팝콘이 이 카라멜 종류는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네, 잘 걷어내시라고. 유진열 씨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4150님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소현세자와 인조, 효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가르치는데 배우셨는가? 밖에서 아, 배우셨는가? 아, 아이들이? 아, 아이들이 배웠는데요. 함께 배웠나 보죠. 함께 배웠는데요. 올빼미 초등학생들과 함께 볼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학생들 다 데리고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몇 세 관람가인가요? 저희가 15세 관람가입니다. 15세면 선생님과 함께 가면 갈 수 있지 않나요? 갈 수 보호자 동반 갈 수 하에 그 부모님 동반 하에 부모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고 보호자면 안 되나요? 보호자가 부모님 아닌가요? 근데 아니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 부모님인지 확인하나요? 영화관 들어갈 때 가족 관계 증명서 아 갖고 가야 되나요? 그런 거 아, 올빼미는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혹시? 아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있으면 될 거예요. 될 있습니다. 거예요. 성인 네. 보호자가 있으면 성인 보호자가 있으면 네. 동다 선생님이시니까.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갑자기 네. 그러면 16세가 보호자로 해서 대구 갈 수 있는 건가요? 야 이게 우리한테 저도... 대묻는 건가요? 아니,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그죠? 예, 네, 제... 우리 알려 찾아볼게. 우리 방송놈들이 찾아볼 겁니다. 예, 아... 예 찾아보고 알려드리도록. 네. 이런 정보도 드려야죠. 아, 그 중요하죠. 네. 형이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형이 그렇죠.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네네. 이분도 선물 좀 역사 가르치시는 선생님인데 이제 배우고 있다는 그분. 오, 뭐예요? 오, 한우. 한우 씨. 와. 예. 오, 한우 처음 봤다. 넣어주세요 다시. 다시 넣어주세요. 예. 오. 와. 치실 어떻게? 치실을 같이 보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치실 어떻게? 한우 드시고. 한우 드시는 분한테. 네. 예. 스테이크 할 때 퍼지지 말라고 실로 묶듯이 예. 같이 보내면 이렇게 묶어서. 중에 매달아 놓고. 자, 홍선정 씨 거 우리 성철 씨가. 네, 홍선정 님께서 류준열 씨 연기 어떻게 했길래 평이 극찬인지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와, 평이 극찬이래요 지금. 네. 성철 씨가 얘기 좀 해주세요. 유준열 씨요. 제가요? 예. 예. 아 근데 진짜 멋있어요. 저는 보고 바로 전화해서 물론 형이 촬영하느라 못 받았지만 그 이후에 통화를 했었는데 인생캐다. 인생캐. 인생캐. 왜냐면 저는 준열이 형 작품 거의 다 봤는데 다 너무 멋있었지만 이번 것도 유독 멋있더라고요. 야, 유독 인생캐가 된 거. 인생캐다. 그 전 거보단 이게 제일 좋다, 그지? 그 전 것도 다 좋았지만 이건 더 좋다. 그럼 얼마나 좋은 걸까? 오~ 이 역할을 위해서 앞에 발판 삼아 잘 올라왔다. 와.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 정점이다. 지금. 네. 지금 정점이다. 네, 올라왔다. 아니다. 정점은 아니고 인생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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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생캐로 정리해 주세요. 네, 인생캐다. 정점이면 이제 내려갈 일이야. 그러니까 정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계속 올라가시는 분. 올라가는 중이다. 예, 예. 네. 예, 예. 이 지금 이게
연기 지금 이렇게 극찬을 받은 연기 이걸 위해서 한의사 역할 있잖아요. 예, 이제 음악이 나오면 눈 닫히셔야 돼요. 예, 예.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를 닫겠습니다. 궁금한 점 목격담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좀 이따 봐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자, 컬투쇼. 어, 영화 올빼미의 새 배우 유준열, 김성철, 조윤서 씨와 함께 특별 초대석 2부의 문을 엽니다. 아, 지금 여기 제가 새 음원이 나와서 제 팬이 선물해 주신 이 꽃다발 풍선. 네네. 여기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배우분들이 안 보인다고. 치워달라고. 네네. 잠깐 내려놓죠. 네. 아까 저희가 궁금했던 그 있잖아요, 보호자 동반. 네, 그걸 해답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선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네네. 자, 2436님 요거를 준열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2436님이 알려주신 정보인데요. 초등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 12세 및 15세 이상 관람과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영등이는 민법상 법정 대리인, 이거 좀 깊게 들어가는데요. 문체부는 친인척, 형, 누나, 친한 선배 등도 18세 이상이면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18세 이상이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친인척, 형, 누나인데 친한 선배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되겠죠. 형이면 다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아,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한 게 그냥 본인이 끊어놓고 몇 살이에요 물으면 앞에 들어가신 분이 친한 형이요 하고 들어가는 거. 그건 약간 편법이잖아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건 안 되죠. 제가 드리려고요. 예, 그런 거죠. 아무리 보고 싶어서도 참으셨다. 예, 예. 예. 성인이 된다. 성인 된 다음에 보든가. 16세가 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한 성인이 없는 어린 친구들은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인맥이라는 게 혹시 예, 예. 없으시면 우리 그 곽범 선배가 곽범 씨가 좀 허버하고 함께 데리고 가면 되겠네요. 네. 제가 전 영화를 볼 거예요, 극장 가서. 그러니까 두 번 볼 수 있잖아요. 제가요. 네. 아, 제가 앞에 서서 양치기 주면 일로 보이세요. 들어갑시다. 보고 싶은 분들. 보고 싶은 분들. 알겠습니다. 긴급 공지에서 한번 몰아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성인당 몇 명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오늘 올빼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올빼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좋은 정보를 주신 그분께 선물 하나 주세요. 네네. 우리 성철 씨가 하나 뽑아 주세요. 예예 예. 예. 가차없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가차없이 정확하게 딱 읽어 주시죠. 뭔가요? 빠밤 빰 빠밤 빰. 진짜 대박이에요. 여보. 치실입니다. 아니 역시 팝콘을 많이 드시니까 그 팝콘 그 꼬다리 옆에 그 끼면 짜증나잖아요. 아.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던 거 이어가도 될까요? 네네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면서 하세요. 네. 한의사에게 준열 씨가 그 실제 침수를 배우셨다라고. 아, 진짜? 네네. 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우는 건가? 이게 배우면 이렇게 뭐 꽂는 모양새만 배우는 건가? 위치가 중요하죠, 위치. 네, 네 혈자리는 뭐 다 알려주시는데 실제로 그 한의사분들이 이제 학부 시절에 연습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제 흉내내서 배우는데요. 그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펴가지고 거기다 침을 놓는데 이게 사람의 살에 놓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흡사하다. 아. 네네네. 와, 휴지에다만 연습하신 거예요? 직접 나오진 않고? 그렇죠. 이제 그럼 법에 걸릴 것 같아요. 이것도 애매해요. 이것도 네. 이것도 해답이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한의사분과 동행하에 침을 놓는 거는 동행 네. 동행하에 전문가와 함께 갔을 경우에 네. 네. 이게 그리고 환자분한테 그 동의를 받았을 때 운전면허도 이게 동반하면 이렇게 도로 주행 연습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아, 이것도 해답이 올지 모르겠네요. 네. 어렵진 않던가. 조인 분이 한 분 계셨어야 되는 거 네. 네. 아시는 한의 지금 그 컬투쇼를 시청하고 계시는 그 한의사분이 또 문자를 하나 주시면 정보를 또 줘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빼미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사실 그럼 수지침은 네. 본인이 놓잖아요. 네. 체하거나 이랬을 때 네네네네. 이것도 그러면은
아니면 이제 본인이 놀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한테 좀 체했다 그러면 이제 새끼가 있을 때 놔주고 이제. 아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제가 얼마 전에 한의원 가서 침 맞을 일 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침술사로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영화 클립을 좀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이 정도면은 이제 앞으로는 침 넣고 갈 테니까 준열 씨가 직접 넣으라고. 아 본인 건 본인이 알아서 넣고. 네네네.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해주시구나. 네. 아유 잘하시구나. 11월 23일 극장 개봉입니다, 여러분들. 네네네. 23일. 와 지금 우리 예고 속에서 봤던 그 아까 눈앞에서 침을 이렇게 하고 있는 바늘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어떻게 찍은 거냐고 좀 물어보네요. 진짜 실제로 하면 위험할 수 있는. 진짜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네. 아 이거는 눈도 진짜 침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오. 바로 앞에서 진짜로? 네, 바로 앞에서. 와. 네. 근데 깜빡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와. 연습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힌트가 하나 있으면 좀 짧은 침으로. 짧은 침으로 한 다음에 이 앞에를 이제 조금 길게 만든 거예요.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네. 프로그램으로 전문 용어로 눕기를 따가지고 늘린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짧은 침도 사실은 뭐 눈에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그럼. 다들 뭐 하시는 분도 저도 좀 긴장하고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영화가 아주 재미있고. 예, 뭐 한 부분 정도 살짝 지루할 수도 있는 성향에 따라 재미면은 어때요? 그 막 웃기고 뭐 이런 거 뭐 유머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머 코드가 사실 뭐 박명훈 선배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아 박명훈 씨가 근데 유머가 여기 박명훈 씨 와 계시잖아요. 아 선배님 선배님 어디 있다가 지금 헐투쇼에요. 박명훈 동생. 예. 박명훈 동생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그런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흥미 있어서 흥미가 있어서 그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웃기다 막 우와 깔깔깔은 아니지만 뭐지 이런 아, 궁금증을 유발. 궁금증 유발하는. 아, 이 한 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으니까 재밌게 네. 느끼는. 대부분 이제 유해진 씨가 나오는 영화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 특유의 유머 코드가 있는데 이제 그 왕은 그런 게 하에 웃음기를 싹 빼신 거네요. 아예 없어요. 와 진짜 그것도 네. 사실 그 관전. 포인트죠. 네. 그 4812님께서 김성철 조윤선님께 이제 또 세자 부부 케미를 위해 서로 노력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부부 케미를 위해서 노력 이런 질문이 부부 케미를 위해서 뭐 두 분이 따로 뭐 아니 그냥 전에 질문만 봤을 때는 이상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왜 그래? 왜 그러세요? 아니, 제가 뭘 질문한 거예요. 연기 거예요. 호흡을 맞춰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네네. 이제 그딴 얘긴 거죠. 예. 뭐 이제 세자 소현세자에 대해서 찾아보면 소현세자 강빈의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강빈만 두고 쓴 책도 많고 왜냐면 되게 멋있었던 세자빈이었거든요. 그랬구나. 그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로 볼모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조선에 돌아와서 또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 있는 역사가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 참고를 좀 많이 했고 사실 극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붙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아 저 사람들 되게 고생 많이 했던 부부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괜찮았어요? 아니, 너무 훌륭했죠. 저는 그 요 윤서 씨하고 저희 성철 씨 나오는 씬에서 약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 네, 이 부부 케미가 정말 예. 부부 같고 가족들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느낌 모이고 이럴 때 너무 슬펐어요. 진짜 소현세자가 단명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적으로 멋진 국모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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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윤서 씨도 한마디. 네, 저도 이 대본 볼 때부터 그렇고 좀 이 오빠처럼 찾아봤는데 역사를 너무 너무 슬퍼가지고 좀 안타까움 그런 걸 좀 잘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영화 볼 때 좀 그런 면이 잘 보인 것 같은 게 저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본인 연기를 보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세자저하가 예, 예. 죽고 이제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이제야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런 좀 안타까움 때문에 조금 울컥한 것 같아요. 또 세자저하가 너무 안타깝게 그러니까요. 돌아가셔가지고 슬펐어요. 사극 연기는 처음이십니까 조윤서 씨는? 거의 처음이에요. 왜냐면 앞에 사극을 두 개 하긴 했는데 좀 호흡이 짧았었어요. 네, 이렇게 호흡이 긴 사극은 처음이었어요. 엄마 연기도 처음이시라고. 네, 그러니까 앞에 연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좀 교복을 입거나 좀 대학생이었어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도 네네. 학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갭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갑자기 연말을 해가지고 네. 갭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무섭긴 했는데 한편으로 좀 기대도 많이 됐어요. 아, 내가 좀 영역을 넓힐 수 있겠다. 예, 네, 그런 좀 기대도 많이 됐고 그래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욕심 아. 내가지고. 네. 저 말씀드린 순간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2201님 침술 행위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판례가 왔습니다. 예, 예, 저, 예, 예. 참 정보가 정말 금방 옵니다. 우리 쇼다나들이 각계각층에 네, 뭐 종사하고 맞아요.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준열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2201님이 알려주셨는데요.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위반입니다. 침술 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 유사 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와. 네.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예. 많이 배우고 가네요. 예. 이분도 선물 하나 드려요. 준열 씨가 예. 정말 시간 내 갖고 이런 걸 또 검색해 갖고 찾아 갖고 보내시는 건 정말 알 건 알아야 됩니다. 대단한 거죠. 아. 이게 뭐죠? 뭔가요? 백상이 어? 백화점 사부권. 아. 아, 형 금손이네. 금손이에요. 와, 금손이다. 금손이야. 예술대상. 네. 오. 아, 진짜 금손이다. 네. 금손. 아,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네. 대도 않는 문자가 하나 왔네요. 네. 9694님이 저는 아무 자격증 없이 학창 시절 똥침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라고. 예, 불법이죠. 그것도 무면허 의료 행위니까 네네. 불법이죠. 확실히 근데 이 부분에 있다. 대한 면허가 있나요, 성철 씨? 이 부분. 아, 이건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면허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여기다 정보를 좀 보내주세요. 학교 다닐 때 저도 많이 당해봤지만 명인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손맛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네. 네. 재능이 타고난 친구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이제 당하는 사람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 침술 행위이기 때문에 25조에 해당됩니다. 나 들어간다 하고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일단은 제가 또 그 류준열 씨 그 땡스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아, 저도 팔로우하고 있어요. 네. 아, 네. 예, 예. 예, 예. 일단은 거기 보면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사진 찍는 거 자체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진 찍는 거에. 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사진전도 열고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도 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네, 지금도 네. 계속 찍고 있어요. 계속 찍... 아니 지금 전시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디서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지금 그 아트 선재라고 하는 미술 공간에서 갤러리에서 미술관에서 지금 함께 전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 네, 요 11월 말까지라서 빨리 가야겠네. 서둘러서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동희 씨가 또 오셨나요? 아, 초대를 했는데 예. 저번에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예, 예. 네, 이번에 함께 하진 못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진이 그 찍힌 게 있는데 류준열 씨 사진전인데 이동희 씨 사진전에 이동희 씨 사진전에 유준열 씨가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예. 왜 가운데 서 있고 이동희 씨는 사진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지금 꽃다발을 자기 몸에 그리고 온 건가요 지금? 아, 이게 꽃다발 들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아니에요. 네. 아, 그냥 그림 세트예요. 그림. 그림 세트. 아, 근데 왜 손을 이렇게? 이게 지금 어떤 행위 예술을 하고 계신 건가 이동희 씨가 지금? 표정도 애매해요. 예. 네. 빈손으로 와서 이제 겸사겸사 뭐 이렇게 이제 민망한 모양입니다. 네, 한 거죠. 네. 유준열 씨의 사진전 어디 이게 어느 동에 있는 겁니까? 삼청동 쪽에 있는. 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한번 이렇게 놀러 갔다가 하면 들리면 그렇죠. 좋겠네요. 가끔씩 한번 가십니까? 계속 계시는 건 아니죠? 많이 바쁘시죠?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오, 네. 네. 이번 주에 혹시 또 본인 사진전에 아니요. 방문할 계획이 아니시래요? 왜 그래? 오신다고 하면 몰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이제 개인 제 개인전은 아니고요. 네, 유명하신 작가님들이 하시는 거에 제가 이제 대원으로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제 사진보다 더 좋은 전시가 그 안에 많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한번 가보십시오. 관심 있으신 분들. 예. 사진전과 영화 중에 하나만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사진전이죠. 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좀 나눠서 주목을 받는다. 저희 영화가 잘 안 되면 이거는 준열이 형 개인전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성철 씨가 오랜만에 목소리를 내셨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김성철 씨를 예전부터 좋아했거든요. 언제? 드라마 한 살 때? 한 아마 두 돌 지났을 때. 두 돌 그때부터 좋아했군요. 네, 근데 김성철 씨가 이제 천재설이 있어요. 네.
저 연기 천재 설이 있죠. 유명한 설이잖아요. 해명 좀 해주세요. 처음 들어봤는데. 오늘 연기는 고2 때 서울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1년만 준비하고 한 예종을 갔다는 거는 천재인 거죠. 아,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뭐 그 딴 데도 아니고 한 예종이잖아요. 아, 그 솔직히 그 연극영화과 입시는 운빨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오디션이기 때문에 아, 저희는 영화 드라마도 네네. 오디션 계속 보면서 탈락도 많이 하고 붙기도 하듯이 입시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한예종은 운빨입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아니 지금 제가 운이 없어서 내일이 수능이에요. 제가 운이 없었어요. 저도 운이 없었던 네. 내일이 아, 운이 없었군요. 네, 많이 없었어요. 야, 큰일 입시 연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준비를 하셔야 거기 되는데 거기 출신이 그 제 1회가 장동건 씨를 알고 있는데 그분은 운으로 들어가셨어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났고 한예종 연기과를 꿈꾸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와, 이거는 운칠기사입니다. 이거는 사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요. 저도 최선을 다 네, 정말 최선 다 했고 정말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했어요. 근데 뭐 겸손한 척 하려고 운빨이라고 해봤는데 지금 큰일 난 것 같고요. 좀 이따가 검색해봤을 때 한예종 가는 거 운빨이다 이런 기사 보면 예, 예 아니 바로 전혀 아니라는 거 본인 네. 노력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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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정도. 했습니다. 네. 인연이 되기 때문에 된 거겠죠. 네. 그러니까요. 아, 이 정보까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 예, 아, 2675님 똥침은 예, 일종의 성희롱 행위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나온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판례가 있대요. 예. 네네. 예. 야, 일단은 희롱을 당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윤서 씨에 대한 질문. 아, 왜 얘기해줘? 윤서 씨 데뷔가 2012년이에요. 벌써 네. 10년이 흘렀네요. 아, 여기 나오셨어. 오. 이분이에요? 응답하라 1994 손호준 씨 혜태 첫사랑 해태. 애정이가 와 오, 그래요? 와 접니다. 아 그랬구나. 제가 응답하라 선배님이시네요. 그러네. 네. 응답 라인이네. 응답 라인. 네, 네. 그리고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저게 몇 년 전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인데요. 8년 전? 8년 전인데. 네, 7년 전인가 8년 전. 전혀 미모에 변화가 없으시고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이런 연기자가 꿈이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연예인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 네. 원래는 어렸을 때는 좀 가수가 꿈이었어요. 가수? 네. 근데 그래서 뮤지컬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아, 데뷔는 뮤지컬로 하셨어요? 네. 근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아, 김성철 씨 같은 분이 너무 워낙에 많아. 네, 노래도 잘하고 네, 이렇게 천재 소리 나신 분이라. 네, 운과 타고남을 다 가지신 예, 예, 예.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나는 연기만 해야겠다. 좀 해가지고. 아니 아이돌 가수를 준비를 했다가 연기자로 돌아드신 거고. 네, 연습생도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아, 5년 정도. 5년을 했어요, 연습생을? 네? 많이 했는데 아깝다. 아, 데뷔조셨을 거. 그때 같이 데뷔를 준비하던 친구 중에 지금 데뷔한 친구 있나요? 오, 있어요. 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도 되나? 데뷔를 하신 분들인데요. 저희 방송 네. 입장에서는 얘기해 주신 게 같은 좋죠. 팀이었던 친구들이 그 브레이브걸스 은지. 아, 은지 씨. 네, 은지랑 또 그 이선빈. 예. 네. 배우 선빈이랑 또 같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야, 그랬구나. 근데 어제 또 저희가 홍보차 네. 다른 프로 녹화를 하고 왔는데 네. 춤을 췄는데 너무 잘 춰? 안 하길 잘했다라는? 멍치세요! 아, 무슨 얘기예요? 배우의 아, 네, 길이? 맞아요, 맞아요. 아, 배우의 몰았다. 길을 가길 잘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제가 춤에 대해서 얘기할 저는 춤에 대한 능력이 아니, 아예 무슨 노래에 때문에. 춤을 췄는데 왜냐면 이 영화가 천만을 가려면 네. 이걸 좀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영화 올빼미입니다. 11월 23일 개봉되고요. 벌써 무덤을. 아, 제가 무덤을 틀어. 어떤 노래 좀 틀어드릴게요, 저희가. 아, 같이 했어요. 같이 그럼 같은 노래로 같이, 예, 예. 같이 했는데. 어떤 노래? 아, 크러쉬 님의 그 러시아어라는 노래. 어, 러시아어. 실리지 많이 했던 그거 네네. 했는데. 그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보시면 아. 왜 가수를 안 했는지. 음악은 준비가 됐습니다. 아, 무대를 모실게요. 무대를 모실게요. 성철 씨. 네. 아, 저는 근데 이건 진짜 왜 말을 꺼냈어. 빨리 나가. 무대로 갈 순 없어요. 어?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같이 같이. 네. 자, 여기서 할 때입니다. 야, 무렵이 나와.
Come on. Yeah. 왜 얘기를 꺼낸 거야? 왜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리 커졌네. 예. 자, 이제 슬슬 몸 풀고 준비하시죠. 자, 나온다 나온다. 자, 둘, 셋, 넷. 야, 잘 하시네요. 아, 이왕 하시는 거 준열 씨도 같이 하실 줄 안 하셨어요? 이제 천재와 이 아이돌 연습생 그 사이에 이제 끼기가 좀 그렇네요. 네. 다음에 이제 뭐 수원대끼리 한번 다음에 저기 하시죠. 네. 수원역 앞에서 한번. 수원역. 네. 수원성 앞에서. 네, 수원성 앞에서. 아, 네.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자, 광고 듣고 오시고요. 김건우 씨께서 이렇게 친히 세자와 세자분께서 춤을 춰주시는데 어찌 이 영화를 안 보리이까? 소인 예매하러 가겠나이다. 예. 와, 도움이 된다니까요. 네네. 예. 일단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500만 넣으면 또 나오는 걸 어때요? 500만 넣으면. 오. 네. 그죠? 네. 그때는 유준열 씨의 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어떻게든 제가 추게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500만이 예. 빨리 될 것 같아서 그때 러시아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영화 마지막으로 홍보해 주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서 씨부터. 네, 너무 즐거웠고 시간이 진짜 금방 가는 것 금방 같아요. 금방 가죠. 네. 뒷골도 땡기고. 네,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게 했고 그다음 저희 영화 진짜 진짜 재밌으니까요. 뭐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꼭 영화관 오셔서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준열 씨, 네 오늘 컬투쇼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아, 너무 즐겁게 있다 가는데요. 오늘 즐거우셨던 것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게 올빼미잖아요. 예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네, 극장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올해 또 컬투쇼 또 두 번의 기회가 있어서 현재니까. 컬투쇼 천재예요. 컬투쇼 천재. 방천이야 방천재.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준열이 형 개인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사실 올빼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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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